이제 너만 고생 안 해준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남편 때문에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고생 끝이야. 마음은 간절했지만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어, 얘. 근데 정말 이런 순간이 오네, 얘. 그럼 넌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난 어젯밤 마음이 얼마나 설레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빨리 아침이 돌아왔으면 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고마워, 얘. 오빠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한테 당당하게 청혼할 수 있어서 좋아. 순진아, 나하고 결혼해주라.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어디서 삽니까? 아파트를 병원 근처에 얻었어. 홍모순 그이나 센스가 있더라고. 사람이 돈을 벌면 그렇게 써야 돼야. 통도 크고 아주 화끈한 게 남자다운 거 있지? 그거야 뭐 돈이 다 사람도 만들고 자리도 만드는 거 아이가. 언니 샘나서 그러는구나? 샘은 무신. 혹시 알아? 형님하고 결혼하면 홍 회장님이 설마 그냥 있겠어? 명색이 형님하고 언니는 50년지기 친군디. 그런가? 그려, 언니가 그랬잖아. 이 집 식구나 마찬가지라며. 그거야 그렇지. 이 집 식구나 마찬가지니 홍 회장님한테 얘라도 아주 좋은 걸로 받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챙겨주나? 언니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지. 근데 요새는 예단으로 뭘 받노? 말도 마. 있는 집은 뭐 별걸 다 하지. 언니도 밍크의 명품 백, 명품 구두는 기본이다 이렇게 확 질러놓으라니까. 그래야 사람 우습게 안 보는겨. 윤자야, 우린 예산 뭘로 받을까? 글쎄,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동차 한 대 뽑아달라 그럴까? 자동차? 그래, 그거 좋겠는데. 아니, 두 사람 예단도 받을라고 얘? 아, 그럼 당연하지. 언니, 우들은 형님 가족이잖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마담에 가족은 무슨 가족? 이봐, 내 새끼들이 홍모슴 새끼 되는 건데 내 피가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이지. 그리야, 촌수로 따지면 야 언니보다 우들이 더 가깝지. 나도 참 인생 험하게 살고 못 볼 꼬라지 다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두 사람 그림자도 못 밟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붙다. 어머야, 칭하대. 돈 안 드는 밥이나 말 처먹어라.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나.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너를 따뜻하게 만날 수 있어.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네. 순진아, 사랑한다. 말 안 해도 네 맘 다 알아. 이제 내일부터 빨리 날 잡자. 정수도 결혼식 때 해야 되고. 그건 영준이하고 합의를 했어. 우리 둘이 먼저 하기로. 정수 결혼할 때 혼자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당당하게 정수 손잡고 걸어 들어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잖아.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 글쎄, 내 말 들어. 괜히 힘들게 이 고민 저 고민 하느다가 아프지 말고. 알았어? 내가 무슨 인형도 아니야. 너는 이제 절대로 아파서도 안 되고 속상해서도 안 돼. 너는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만 돼. 그게 내 꿈이야. 아이고,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내 여자였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유, 얼마든지 뭐라 그래. 아이, 참. 하이. 뭐 하는 건가? 아무래도 이 의자가 자꾸 날 끌어당기는데요. 오늘부터 이 방 내가 쓸 겁니다. 뭐? 이 방은 내 방이야. 갤러리 생기던 날부터 쓰던 관장실이라고. 아무리 이사장이지만 이건 아니지. 김 관장님, 관장실은 별채로 옮겼으니 그리로 가시죠. 최영준. 이사장님이라고 붙여주시지.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이래서 네가 얻어지는 게 뭐냐고. 당신 영리하잖아. 뭘 것 같아? 모르겠어? 갤러리를 떠나주는 거? 그것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지. 차영준, 미안하지만 네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을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We'll fly to here tonight. Of course, I'll pick you up to the hotel. You don't have to worry. Okay. Thanks, bye. 자네 생각인가? 관장실 때문인가요? 새 이사장님은 관장실이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별채로 쫓아내면 날 갤러리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 미팅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자네, 아직도 건우랑 살고 싶어? 대답해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